자, 우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우체국 보험 상품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들 이제 정기보험이라는 게 나오죠? 정기보험 말 그대로 정기자가 들어갔잖아요. 우리 종신보험 쪽에서는 든든한 종신보험, 정기보험 쪽은 실속 정기보험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실속일까? 왜 실속이라는 말을 썼을까? 뭐 싸니까 그렇겠죠. 일단 정기보험은 여러분들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장 기간이 짧으니까 보험료가 싸요. 싸는데 더 싸게 하려면은 우리 만기 때 만기 보험금을 안 받는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면은 더 싸요. 그쵸? 근데 만기금 타고 싶으면은 이제 환급형도 가입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기에 다 없어지고 돈 하나도 못 받는 거 이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환급형들을 골라도 되는데 이 환급금을 만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얘기는 보험료를 그만큼 더 납부를 했다라는 얘기죠. 실속파들은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 대부분 우리 갱신형 상품들이 많죠. 근데 이건 다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하겠죠? 그렇죠? 정기보험 쪽에서 무슨 주계약에서 갱신형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자, 다음 여러분들 50% 이상 우리가 중증 장애도 보장된다. 장애죠, 여러분들. 장애 쪽도 보장된다. 그렇죠? 장애예요. 그렇죠? 중증 장애, 중증 장애라고 합니다. 이것들도 보장된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망 보장 이외에도 그렇죠? 우리가 특약으로 질병 특약, 3대 질병 뭐 이런 것들을 가입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아주 기본적인 것들. 뭐 질병만 가입하나요? 재해들도 뭐 가입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병이 있어도 세 가지 우리 이제 청약서 쓸때 여러 개를 다 묻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항목들로만 간편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간편가입도 돼요. 간편가입도 병이 있는 사람 또는 고령자라고 해도 가입이 된다. 자, 주요 특징 여러분들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가입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가입 요건을 1종이라고 얘기하면은 간편 가입들을 우리는 2종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망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대원칙. 원칙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가 원칙적으로 가입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원칙이래요. 원칙이. 그런데 유독 보험 상품 이름에 정기보험이다, 종신보험이다. 자, 요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든든한 종신보험, 실속 정기보험. 얘네들만큼은, 자, 우리 만 15세부터, 70세까지, 자, 요렇게 가입하도록 가입 연령이 5살 더 길어요. 더 길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고령자도 좀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66세, 67세 이런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가입들 많이 안할 거예요, 또. 워낙 또 보험료가 또 비싸니까. 그렇죠? 그 나이가 되면은.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허용을 한다. 이걸 원칙으로 잡으시지 마시라고요. 이걸 원칙으로 잡으시라고요. 이걸 원칙으로. 그런데 얘네들 정기, 종신 이런 말 들어간 오리지널 애들은 그렇죠? 민영보험사에서 대부분 생명보험 쪽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70세까지 가입들을 다 하거든요. 여기 흉내내고 있구나. 우리는 실속파로 가야 되는데. 실속파로. 근데 그렇지는 않구나.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간편 고지와 관련된 간편 가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저연령자들 가입이 안 됩니다. 35세부터 가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거 하나 정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세부터. 자, 그리고 보험 기간은 여러분들 세만기예요. 세만기. 그렇죠? 60, 70, 80, 90까지. 90까지. 세만기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개의 세만기. 네 개의 세만기가 있다.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만든 이유는 이거예요. 자, 내가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종신보험으로 지금 30세에 가입했는데 죽을 때까지 4천만 원짜리 보장되는 우체국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나는 직장을 60살까지 다닐 거야. 60살까지.
그러면 요 기간 중간에 내가 돈을 벌잖아요. 요때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족의 치명타가 되죠. 4천만 원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당신이 60살까지 돈 버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정기보험으로 우리 종신보험 자체에는 정기특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정기보험으로 60세 만기로 가입해라.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뭐 2천만 원 더 늘리겠다 이렇게 가입하세요. 근데 나는 70세까지 할 거예요. 우리 아이디 그쵸? 그러면 70세까지다 그러면 요때까지도 기간 잡아라. 사람들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아니에요, 나는 80세까지도 할 거예요. 그러면 요때까지 가입해라 라는 거예요. 가입해라. 이해됐나요? 나는 너무나 늦둥이를 낳았어요. 90살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가입해라 그러면은 너네들 여건에 맞게 여러분들은 자녀가 독립할 시기가 몇 년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 30살? 요즘 시대에서는? 지금 그러면 내 아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지금 막 태어났다. 그럼 30년이 남았죠? 3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내 나이가 지금 40살인데 예를 들어서 40살인데 또는 50살인데 자 우리 아이 독립할 때까지 내가 다 해줘야 된다. 내가 사망하면 안 된다. 내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체국 보험으로만 설계할 거면은 그렇죠. 종신보험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40살이다 30년 후가 나왔다 그러면 70세 만기로. 내가 50살이다 30년 나왔다 그러면 80세 만기로. 내가 60살이다 60세 그렇죠. 60세인데 자녀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렇죠. 90세 만기로 막 이런 식으로. 그럼 60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있죠. 그렇죠.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가임 연령이라는 게 있잖아. 가임. 임신할 수 있는 가능한 연령. 연령이라는 게 보통 이런 폐경기라든지 뭐 이렇게 지나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의 폭을 좀 많이 좀 잡아줬네요, 여러분들.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새만기도 여러분들 나중에 또 정리할 거예요. 요 새만기도 우리가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새만기가 있고 어떤 것들은 80세, 뭐 85세, 90세 이런 새만기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90세, 95세, 100세 이런 새만기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30세, 80세, 100세 이런 새만기도 있어요. 상품마다 다 달라요. 상품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우체국에서는 이런 것들은 좀 유심히 좀 봐요. 유심히 본다. 자, 그래서 우리 80세, 90세, 100세 요거 정도는 좀 1차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상품이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 두시고 요거는 여러분들 요것도 하나 별도로 요것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때그때 가서 또 볼 거예요. 자, 요거 하나 공부했죠, 여러분들? 바로, 우리, 직전에 공부한 거. 그렇죠? 와이드 건강보험. 와이드 건강보험. 그리고 저 뒤쪽 가서 또 공부할 거예요. 당뇨 안심 보험. 요거 둘 다 정기보험이에요. 정기보험 중에. 80세, 90세, 100세. 요것도 저 뒤에 가서 또 공부할 거예요. 하나 더 있는데, 요 두 가지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요거 통합 정기 보험. 와이드 통합. 이거 다 정기 보험이에요. 그리고 치매 보험. 자, 일단은 요렇게만 좀 메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모를 너무 많이 하면은 힘들지만은 그렇죠? 지금 당장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메모 정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보험 금액은 여러분들 사망보험이니까 기본적으로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죠. 근데 이제 간편가입은 그렇죠. 위험이 높잖아요. 위험이 높으니까 이렇게 위험률 관리 차원에서도 15세부터 만 15세부터 34세까지는 좀 어리다라고 해서 가입을 안 받아요. 그리고 35세를 요 당구장 표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간편가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세 이후부터 가입이 되는데 여기 실속정기보험은 35세 이렇게 되니까 좀 특이한 거거든요. 좀 체크하시라는 얘기고 뒤쪽 가서 또 볼 거예요. 간편가입들도 연령 기준으로만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간편가입은 위험이 좀 높으니까 여러분들 반으로 줄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50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1종하고 2종 동시에 가입은 안 되겠죠? 따로따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순수형하고 환급형은 중복이 되느냐라는 거죠? 다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종 가입했어요. 순수형 4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까 나 2천만 원 가입했어요. 그러면 나는 환급형으로 2천만 원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느냐? 그럼 4천만 원 이내니까 가능하겠죠. 이해됐나요, 뭔지? 요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건 된다. 자, 다음 특약과 관련된 부분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사망 특약은 정기보험으로 가는 거고, 사망 주계약은 정기보험으로 가는 거고, 특약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3대 질병, 암, 심장, 뇌,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재해와 관련된 이런 보장 특약들도 된다. 재해 사망도 특약으로 간다. 그래서 재해 사망 특약, 그리고 생활 재해 보장 특약, 3대 질병 진단 특약. 우리 주계약하고 똑같다. 주계약에서 만약에 60세 만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도 60세 오버하면 안 돼요. 그렇죠? 똑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액도 똑같네요, 여러분들. 금액도 똑같네. 금액도 똑같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특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일종에 한해서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일종에 한해서 일반 가입. 우리 간편 가입은 이거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간편 가입 쪽은 일종에 한해서. 자, 다음 특약과 관련된 부분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정기보험은. 그렇죠? 제도성 특약 똑같이 세 가지가 다 있네요. 오토바이, 그리고 지정대리 청구인, 우리가 지정하는 거, 그리고 전용,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간편고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했죠? 간편가입, 2종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간편고지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뭐예요? 우리가 유병력자 등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죠? 일반 심사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죠? 간편고지로 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간편고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라든지 고령자 등이 가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로만 우리 건강상태 고지하고 가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좀 높은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보험료가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일반 심사,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낮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낮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올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반 심사할 경우에 이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일반 심사라도 우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간편고지로 해서 조금 보험료가 높고 가입 금액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가입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간편고지, 간편가입하는데요. 제가 우체국 가서 간편고지 가입한대요. 이거를 실속정기보험을. 그러면은 딱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이는데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간편고지에서 2종 상품 가입하면요, 일반적인 보험 상품 1종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높습니다. 그리고 보장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이거 간편 고지로 2종으로 가입하시겠습니까? 그거 다 얘기하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품 가입 후에 여러분들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3개월 이내 일반 심사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 가입했네, 간편 일반 가입할 걸.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계약 심사를 통해서 일반 심사 보험에, 그렇죠? 청약할 수 있다. 한 3개월 이내입니다, 여러분들. 3개월 넘었으면 초과되면은 다시 일반으로 안 돼요. 물론 돼요. 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3개월 따집니다. 3개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본 계약이 보험금 이미 지급되었거나 청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일쪽으로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자, 다음 계속 볼게요. 자, 우리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한테 돌려준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무효로 하며 이것도 체크합니다. 무효했으니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돌려준 거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보험료 돌려주면서 그 거기 이자는 또 안 돌려줘요? 이자 안 돌려줘요, 그냥. 그죠? 회사 잘못도 아니잖아요. 우체국 잘못도 아닌 거고. 우체국의 고의 또는 그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계약 대출 이자율을 연복리로 적용한 그런 이자를 주는 거지 우체국 잘못도 아니잖아요. 가입자가 이렇게 바꾸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2종 정기보험에 가입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자, 여기서 1종으로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걸로 청약을 하게 되면 바꿔주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다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 1종 가입하려고 했는데 요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뭐 사망했으면 끝나는 거고 사망 안 했어도 여러분들 우리 특약 같은 경우에 보험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보험금 지급사요. 자, 어떤 보험에서요? 간편보험에서.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리면은 보장이 된 거잖아요, 벌써. 그래놓고 바꾼다? 바꾸고 보장 다 받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다 무효가 돼가지고 돌려받는다? 이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거 일종으로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한번 사고 터진 거 보험금 청구 들어오면은.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럼 못 바꾸느냐? 바꿔요. 나 일종 가입할래요 라는 거죠. 일종 가입해. 그래, 가입해라. 심사 통과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미쳤냐? 이거 안 돌려준다. 요 3개월 이내에만 돌려주는 거지.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 이거 기존 계약 해지해라. 그러면 너한테는 해약환급금 주겠다라는 거예요. 해약환급금.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죠? 3개월 초과돼서 이후에.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듣죠. 자, 우리 계약 초기에. 그쵸? 해지했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손실 본다. 그래서 3개월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요런 의미.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주계약에서 보장되는 거 보죠, 여러분들. 주계약에서. 뭐예요? 자, 우리 주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1종, 2종이 있지만은, 우리가 순수 보장형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 그리고 만기, 환급형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만기 환급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기 보험금이 나오겠죠. 그리고 사망했을 때 사망 보험금 나오고요. 그리고 장애 보험금도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합산 장애율이 50% 이상일 때 최초의 일에 한해서 장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근데 우체국 실속 정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장애 보험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서 50% 이상 됐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험료가 싸요. 싸다 보니까, 그쵸? 납입 면제 기능, 납입 면제. 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특징에서 여러분들. 납입 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죠. 특징, 주요 특징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체크 정도만 해둡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정기보험이다 보니까, 그쵸? 정기보험. 주계약이 정기보험은 여러분들 플러스 보험이 있다고 했죠? 플러스 보험금이 있다. 10년. 우리 앞쪽에서 와이드 건강보험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특약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재해 사망과 관련된 특약도 집어넣을 수 있다. 일반 재해뿐만 아니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 거. 뭐 특별하게 사유와 관련된 부분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생략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생활보장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장애보험금이 나온다. 그런데 재해로 인한 장애보험금, 그렇죠? 재해와 관련된 생활, 재해니까, 그렇죠? 재해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 입원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골절이라든지 기부스,
실속이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우리가 외모, 재해로 인한 외모 성형 그런 거 없죠? 그리고 화상, 화상 치료라든지 화상 입원, 화상 진단 뭐 이런 것들 없죠? 그래서 차포 다 빼고 간단하게 가겠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요 정도 부러졌으니까 기부수 하겠죠. 물론 치아 파절이라든지 부목은 제외되는 거고. 그래서 실속 정기 보험이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뭐 많이 나오겠냐 싶지만은 그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죠? 자, 다음 여러분들 3대 질병과 관련된 진단 특약을 넣을 수 있다. 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갑상선 기타 피부암, 대장 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수준암, 소외감도. 소외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과 관련된 부분들은 90일 면책 기간. 다만 여러분들 요런 갑상선 기타 피부암, 대장 점막내암 요런 것들은 제외한다. 요런 게 되겠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소외감으로 본다. 일단 소외감은 보장 개시일로부터 바로 보장된다. 90일 면책 기간 없다. 요런 거예요. 자, 뭐 다 됐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가족 암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전문 보험이에요. 암 특화된 보험인 거죠. 암만 일단.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암 보험이에요. 암 보험이니까 질병 보험인 거죠. 건강 보험. 질병보험.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암만 보장되는 거예요. 일단 주계약에서는. 그러니까 암만 보장된다. 3천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고액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액암. 고액암은 여러분들 백혈병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뇌종양. 상당히 좀 치명적이죠. 골종양. 췌장암. 이 암 중에서 여러분들 췌장암이 이 간암, 폐암 이거보다 더 안 좋아요. 간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고 5년 이내에 생존 확률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치료가 된다는 얘기죠, 요즘은. 근데 췌장암은 여러분들 그 암 중에서 치사율, 사망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거의 뭐 1등, 2등 달려요, 췌장암. 췌장암. 식도암, 이거 아주 안 좋죠. 그렇죠. 백혈병, 뇌종양, 저런 것들 뭐, 그렇죠? 혈액암 종류, 혈액암 종류, 고액암. 딱 봐도, 여러분들 딱 외우지는 마시고, 딱 봐도 아주 쎄 보이죠? 그렇죠? 폐암, 간암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유방암 그런 거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남성도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남성도. 근데 걸릴 확률이 1%가 채 안 돼요. 1%가. 남성 중에 이제 여성 호르몬적인 분비가 좀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뭐 농담이지만 그렇죠. 사랑꾼들.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떨까요? 자, 우리 고액암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라는 문제. 고액암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라는 문제. 뭐 언젠간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하는 아주 좋네요, 여러분들. 종신갱신형도 되고요. 그리고 새만기도 있고요. 백세만기. 아주 선택을 오랫동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으니까 참 좋겠죠, 이거.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우리 종신보험 중에 특약으로 붙이게 되면은 10년 갱신형으로 종신 가능했잖아요, 특약으로 가도.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고객이 필요에 따라서 일반형의 주계약 및 특약을 갱신, 비갱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대요. 요것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그렇죠? 갱신이 아니라 비갱신으로도 2종으로. 그리고 또 실버형도 있네요. 실버형. 실버형 3종이래요. 고연령이나 만성질환자들도 가입이 된대요. 소외감 진단특약이라는 게 또 있네요. 소외감 진단특약. 이거는 여러분들 와이드 건강보험 쪽에서도 있었죠. 소외감. 의무 부과되는 특약으로 소외감.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자, 특이사항으로 또 있는 게 여러분들 2차암이네요.
그렇죠? 이참. 이참. 그 와이드 건강보험 쪽에서는 여러분들 계속 받는 암 2년 넘어야지만이 계속 주죠. 2년 이내는 끝나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러분들 2차 암 특약 보장으로 두 번째 암 진단 시에도 보장한대요. 자, 그리고 2차 암과 관련돼서 암 진단되면 여러분들 종신까지 보험료 납입 면제를 해준대요. 요 특약, 2차 암 특약 가입 시 암 진단됐을 때. 그렇죠? 한 번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 두 번 암에 걸렸어요. 그렇죠? 두 번 암에 걸렸으면 이제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뭐 납입 면제예요.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자, 생색내기죠. 생색내기. 생색. 근데 요즘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거 해주니까 좋죠, 여러분들. 납입 면제 해주니까 요거만 요거만 그렇죠? 괜찮네요. 뭐 암과 관련돼서 일반적인 암과 관련된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고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요 특징 계속적으로. 자, 우리 암과 관련돼서 진단 받게 되면은 생활비도 이제 소득을 끊기니까 그렇죠? 매월 최고 50만 원씩 5년간 지급한다. 자, 이것도 별표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별표 쳤다라고 해서 자꾸 외우려고 지금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금액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때그때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니까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60개월. 60개월. 저 뒤쪽에 가면 여러분들 15년간 계속 준다, 한도로.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죠? 15년간, 180개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묶어야지, 따로따로 보면은 자꾸 흩어져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체크 정도만 해두고, 나중에 다 묶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되고요. 자, 우리 질병보험 쪽이니까 여러분들, 질병보험도 똑같아요. 질병은 여러분들, 사망이 아니잖아요.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 연령을 보게 되면 만 붙일 필요가 없겠죠. 만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상법상 가입 연령 제한이 없어요. 태아도 되죠. 어린이 보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0세부터 가입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5세까지 가입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원칙은 그렇지만 과거부터 여러분들 우리 업계에서 그렇죠. 생명보험이라든지 인보험, 우체국보험도 업계에서 관례적으로 써왔던 연령이 있어요. 써왔던 연령. 이거는 일반적이에요. 뭐 어린이보험이라든지 뭐 특별한 특이사항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15세부터 65세까지 자 이렇게 우리 상품들을 만들어서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가족, 그렇죠. 암보험은 0세부터, 그렇죠. 대원칙을 따라간다. 아, 좋다. 라는 거죠. 질병엔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만 15세 이런 거 제한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갱신 계약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10년 갱신이네요. 10년 종신 갱신형. 그렇죠. 일종 종신형과 관련돼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2종이 있네요.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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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여러분들 1구좌다. 0.5구좌 단위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가입한도가 1구좌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너무 타이트하게 보지 마세요. 보통 구좌는 사망보험금 1,000만 원.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개념. 만약에 1,000만 원을 1구좌 단위로 했다라고 하면은 50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좌당 얼마냐. 그것들은 그 상품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는 1,000만 원, 어떤 거는 500만 원, 어떤 거는 2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좌라는 표현을 괜히 고민하지 말자. 그냥 금액이다. 이렇게 1구좌 나오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아 이거 1,000만 원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일반형 2종에서 이제 비갱신형이에요. 비갱신형. 비갱신형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 비갱신형은 여러분들 똑같죠?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되고 요거는 세만기네요. 100세 만기. 납입 기간 딱 정해져 있고요.
갱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기납이에요. 종신이니까. 종신암보험이에요. 좋죠? 자, 비갱신형도 가입한도 똑같고요. 자, 우리 똑같은 것들을 주장했네요. 자, 우리 3종 보겠습니다. 3종 실버형이에요. 실버형은 갱신형으로만 나오고요. 실버. 전 환갑 지난 사람들을 실버라고 얘기해요. 60세가 초과된 사람. 60세까지가 아니라 61세부터. 그래서 61세부터 여러분들 80세까지 가입된다. 가입 연령은 좀 넓죠. 고령자도 가입이 되게 실버형으로. 그렇죠? 똑같이 10년 만기 종신갱신. 이것도 전기납이고 가입한도는 1구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는 뭐 안 나왔지만 뭐 체크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특약과 관련된 부분들. 특약과 관련된 부분들. 자, 우리 소외감 진단 특약, 소외감. 소외감. 소외감 다섯 가지 여러분들. 그렇죠? 기, 갑, 대. 그렇죠? 경, 재. 기갑, 대, 경재.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전망내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뭐 굳이 외울 필요 없는데 다섯 개 다 계속 보게 되면 여러분들 눈에 익어요. 눈에 익어요. 기갑, 대, 상병 이렇게 기갑, 대, 경재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 외우셔도 되는데 계속 보게 되면 내가 왜 외웠지? 이렇게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소외감 관련된 특약은 여러분들 일반형 가입할 때 의무부과 특약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실버형. 실버형 가입할 때 의무부과 특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형은 여러분들 우리가 1종이 있고요. 2종이 있죠. 1종은 여러분들 갱신형, 종신갱신. 그렇죠? 똑같은 한도 내에서. 자, 일반형 관련된 부분들, 비갱신형, 그렇죠? 100세 만기, 그렇죠? 똑같은 한도 내에서. 실버형에 부과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이제 2차암, 이건 특이사항이라고 했죠, 2차암. 그렇죠? 2차암. 2차암이라든지 뭐 암 진단, 생활비와 관련된 부분들. 자, 갱신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똑같아요. 이제 종신갱신 10년 만기, 전기나. 자, 주계약 범위 내에서 생활비 특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우리 이거 비갱신으로 하고 싶다.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똑같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계약을 여러분들 1종 하면은 이런 것들도 1종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해됐나요, 뭔지? 같이 매칭이 돼야죠. 주계약은 비갱신을 했는데 이게 특약을 이런 것들을 갱신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계약이 갱신이면은 그렇죠? 갱신 특약이 부과되는 거고 주계약이 비갱신이면은 비갱신 특약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 어려운 논리는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특약에서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장애인 전용 보험 특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뭔가 허전하죠, 지금 하나가.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하나가 없네. 첫 번째 늘 있던 거. 뭐예요? 이륜 자동차. 그렇죠? 오토바이 특약. 부담보 특약. 이건 없네.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왜 없을까요? 아니, 지금 암보험이잖아요. 암. 암보험. 암이 오토바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상관 있는 거 특약에는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계약 자체가 암보험인데 오토바이 타다가 암 걸려요? 오토바이 타면? 그렇죠? 이건 자체가 의미가 없다. 오토바이랑 암이랑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이제 갱신형과 관련된 비갱신형 뭐 있고 실버형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갱신형 가입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항상 여러분들 10년 만기, 10년
우리 종신갱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30일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고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얘기 안 하면은 자동갱신된다.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든든한 종신보험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일반형 1종과 실버형 3종의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암은 여러분들 1차에 하나 암, 최초 1회에 한해서 준다. 이런 거잖아요. 원칙이. 다만 여러분들 소외감은 실버형의 경우에는 단 실버형의 경우에는 자 우리 소외감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왜 그럴까요? 이건 또 이런 것들을 이유를 잘 보셔야죠.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 상품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암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실버형으로 가입하는 사람들. 자,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가 의무적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소외감이 의무적으로 붙잖아요. 근데 실버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붙어요? 이거 안 붙잖아요. 소외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실버,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입했어요. 그러면 일반 암만 보장이 되는 건데, 내가 소외감 걸렸다라고 해서 암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걸렸다라고 해서 이 암보험이 끝나요? 그대로 둔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소외감 진단 관련돼서 특이하게 했습니다. 갱신형 경우 피보험자가 소외감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 소외감과 관련된 부분들 일반형이에요. 그렇죠? 갱신형과 관련된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갱신 관련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 갱신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일종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입한 그런 상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암보험, 우리 가족 암보험. 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소외감 특약이 의무적으로 부과됐잖아요. 근데 소외감에 걸렸는데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래요. 그러면 그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뭘까? 자, 우리 갑상선 암 관련돼 가지고 이분이 갑상선을 떼어내 버렸어요. 아예 몸에서 없어. 그러면 더 이상 그게 갱신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요거는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자, 다음 여러분들 2차 암 보장과 관련된 특약이에요. 자, 우리 2차 암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하이라이트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 암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되었을 때는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피보험자의 종신까지로 한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피보험자 종신까지로 한다. 그렇죠? 그 말은 뭘까요? 자, 우리 2차 암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1차가 있어야지 2차가 있는 거잖아요. 1차가 있어야지 2차가 있다고요. 1차 없이 2차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1차가 한번 걸렸단 얘기예요. 1차. 첫 번째, 최초 진단. 최초 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암 진단.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은 2차죠. 당연히 2차입니다. 또 1차가 될 수는 없죠. 2차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특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죠? 계속적으로 10년 갱신형인데 한번 최초 암 진단금이 나가게 되면은 일단 몸이 안 좋잖아요. 몸이 안 좋아.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렇죠? 갱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갱신되지 않는다. 갱신.
그죠? 갱신되면은 갱신보험료가 10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가 이렇게 인상되잖아요. 인상된다. 그거 안 되고 여러분들 이특약의 보험기간을 피보험자 종신까지로 한다. 즉 보험료를 내지 마라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내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갱신되는 보험료가 이렇게 되고 있다가 갱신 시점에는 보험료가 조금 오르거든요. 또 올라요. 자 오르는데 이거 하지 말고 계속 쭉 가자. 너는 종신이다. 그렇죠? 우리 갱신형은 종신이잖아요. 비갱신형은 100세 만기고 갱신과 관련된 부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뭔지? 어찌 보면은 2차 암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증가되는 보험료, 증가될 보험료, 앞으로 향후로 증가될 보험료에 대해서는 내지 말아라. 어찌 보면 여러분들 암 한번 걸리면은 납입 면제 해주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뭐 그런 효과까지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런 의미다. 아이 불쌍해라는 거예요. 한번 암 걸렸는데 다음 걸리면 2차인데 2차 갱신은 끝까지 가겠다. 그렇죠? 보험료 갱신 없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암 진단 관련돼 가지고 생활비 특약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암 진단 그 생활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 한번 지급하고 끝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생활비와 관련된 소득보장이니까. 그렇죠? 이거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건 연금 성격이죠. 연금 성격. 연금 성격으로 딱 주면 끝나야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쪽에서 보험 이론 쪽에서 우체국 보험의 보험료 할인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B형 간염 항체를 가지고 있다. A형 말고요. 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험료 할인을 일정 부분 해준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 해준다. 자 우리 보험료 할인과 관련된 증명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출 시점 이후에 차회차 보험료부터는 영업보험료 순보험료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3%까지 할인받을 수가 있다. 단 1회차 보험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5%까지 할인을 해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5%까지 할인. 뭐냐 봤더니 이런 거죠. 여러분들. 고혈압 그리고 당뇨 요거 엔드에 여러분들 두 개 동시 충족입니다. 고혈압 당뇨가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5% 할인을 해주겠다. 5% 할인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첫 번째 그 3% 할인하고 5% 할인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 안 되고 높은 거 5% 할인만 적용하겠다. 우리 앞에서도 기본 이론에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뭐 제가 강의 때 그냥 쑥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 꼼꼼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버형의 경우에 여러분들 요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 부분. 자, 우리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 첫 번째 이거는 일반형과 실버형 다 적용돼요. 첫 번째 B형 항체, 그렇죠? B형 간염 항체 보유하면 3% 할인된다는 거. 자,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 실버형이에요. 요건 3종만 적용돼요. 실버형.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실버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버형의 경우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일반형의 경우 그럼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반형은 요거 적용 아예 자체가 안 됩니다. 고혈압하고 당뇨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외울 것들은 나이, 금액, 뭐 이런 것들의 각 보험 상품들의 큰 틀을 잡으면서 딱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계속 보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이 상품이 이렇게 보장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외운다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들 몇 회독 하잖아요. 몇 회독 하면서 상품들도 중요한 것들 이렇게 한 번 정도 정리됐다고 하면은 툭툭툭툭툭툭 정리하면서 가는 거지 이거를 외우고 간다라는 거 글쎄요 의미가 그렇게 클까요? 일단은 뭐 처음에는 외우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은 아, 이런 보험이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와 닿는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장 내용. 자, 우리 그렇죠. 주계약에서 보장되는 거 일반형이에요. 갱신. 갱신이라니까 이제 종신이죠. 10년 갱신으로 종신되는 거. 자, 우리 암 걸려면 여러분들 암 진단 보험금이 나오겠죠, 당연히. 당연히 90일 면책 기간 적용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자금을 준다. 자, 이런 것들 중요하죠. 건강 관리 자금.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왜 주계약에서 건강 관리 자금이 나오지? 주계약에서?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10년 갱신형이잖아요. 10년 갱신형. 10년 갱신형. 10년 지났을 때 다시 보험료 조정돼서 다시 보험. 내가 그만두면 거기서 갱신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럼 10년짜리 보험인 거죠. 어찌 보면 정기보험의 연속인 거예요. 우리 앞쪽에서 든든한 종신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그 특약으로 붙는 각종 진단비, 암진단. 그렇죠? 10년 갱신할 때마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마다 생존했으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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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념.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또 부활 같은 경우는 부활일로부터. 즉 90일 면책기간이 없다. 그래서 90일 면책기간이 없는 거. 면책기간 없는 거. 자, 우리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소아암들. 어린이암 포함. 요 어린이 만 15세 미만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면책기간이 없어요. 90일 면책기간. 일반적인 경우만 면책기간이 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종과 관련된 부분들 비갱신형이죠. 이제 100세 만기죠. 세 만기예요.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 건강관리자금이 없습니다. 순수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보장형. 우리가 세 만기. 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갱신, 종신, 갱신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순수형, 환급형 그렇게 얘기를 왜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자, 우리 종신이 만기가 어딨어요? 만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종신은. 그러니까 만기, 환급형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 100세 만기 같은 경우는 세 만기로 끝나기 때문에 만기에 환급금을 타느냐 못하느냐라는 거죠. 순수형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 자체가 없어요. 딱 끝나요. 그러니까 남는 돈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건강관리자금이 존재할래?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그럼 환급형으로 설계했다. 그러면은 건강관리자금이 있겠죠. 그렇죠. 건강관리자금이 있다. 그러면 건강관리자금이 있는데 만기 환급형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죠? 중도 환급형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중도 환급이라고 표현을 했죠? 만기 환급이라고 표현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 뭐 비갱신형은 몇 세 만기예요? 100세 만기잖아요. 그래서 만기 환급형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중도 환급형 이랬죠? 그럼 100세예요? 아, 100세 전이란 얘기예요. 그 시점을 80세로 보고 있는 겁니다. 80세. 그래서 80세 만기 환급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 환급금 주는 거 그때까지 살아있으니까 축하해. 축하금 준다는 얘기입니다. 축하금이 뭐예요? 건강관리자금이잖아요. 건강관리자금. 자, 이런 것들이 좀 특이사항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특이. 건강관리자금에서 특이사항. 여기 하나 나왔어요. 80세. 저 뒤쪽에 여러분들 그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매 2년마다 주는 건강관리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개 없어요. 건강관리자금이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그때 제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좀 특이하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 보장과 관련된 보장 개시일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버형 보도 같습니다. 실버형. 그렇죠? 실버형.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 우리 암 진단 보험금 실버형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최초 1회 안 한다. 최초 1회 안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보험 기간 전에 갑상선 기타 피부암, 대장 전문내암, 제자리암, 경계수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 앞쪽에서는 실버형과 관련된 이런 얘기가 없다가 이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까지 나올까 싶어요. 좀 애매한 표현을 우리 교재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우리 실버형과 관련된 부분들도 종신, 그렇죠? 10년 갱신형이니까 10년 지날 때마다 요 10년이에요. 그렇죠? 건강관리자금 나온다. 자, 우리 보장개시일 90일. 뭐 15세 미만 이런 얘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실버형 가입 나이가 어린이 가입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실버형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보장한다라고 돼 있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쪽 가서 좀 체크할게요. 자, 우리 보장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 자, 우리 주계약 관련돼서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요. 여기 나오네요. 실버형 보장 내용. 그렇죠? 가입 요건을 봐야 되겠죠? 앞쪽으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버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특약할 때 여러분들 실버형에서는 이게 소외감 특약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설명드릴 때 좀 메모를 해두시죠.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주계약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특약으로 붙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우리 이제 갱신에 관한 사항 중에서 약간 좀 수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실버형의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지금 뭐예요? 주계약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특약 갱신 관련된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실버형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뭐 이거 중에서 어느 하나만 걸리면은 이게 보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외감 같은 경우는 난 갑상선암에 걸리면은 요거 최초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것들은 보장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갱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소외감들은 나머지 것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실버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주계약에 소액암 관련된 부분들이 다 묻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실버형과 관련된 부분들, 자, 주계약에 이게 있는 거, 뭐 물음표 칠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자, 우리 일반형과 관련된 부분들, 갱신형, 종신갱신, 그리고 100세 만기, 세 만기, 비갱신 상품들은 주계약 자체에서는 소외감은 구분을 안 하고, 특약으로, 의무부가 특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의무부가 특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계약에 준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꼴이 되는 뭐 그런 거가 되겠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소외감 특약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의무부가 특약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종과 2종, 실버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의무부가 특약이 아니라 주계약 자체에 들어가 있다. 자, 우리 소외감과 관련돼서 기갑, 대학교, 경제학과, 그렇죠? 각각, 그렇죠? 그러니까 갱신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걸렸다라고 해서 나머지는 보장이 돼야 되니까. 자, 2차암특약. 자, 중요하죠, 여러분들. 2차암특약. 그렇죠? 갱신형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차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그렇죠? 보장 개시일 이후에 2차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아, 이게 도대체 뭐냐? 2차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2차암으로 진단됐을 때. 자, 뭐냐면은 1차 암에 진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1차는 없죠. 그때부터 한번 걸리면은 2차 암인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면 2차 암의 보장 개시는 1차 암이 걸렸을 때부터 그 다음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됐나요, 뭔지? 이런 의미예요. 2차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2차 암으로 진단됐다는 얘기가 이런 의미다. 그리고 단 최초일에 한 번만 지급한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거 15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관리자금, 10년 갱신형 건강관리자금 나온다. 자, 다음 여러분들 비갱신형과 관련된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참 진단보험금 관련돼서 자, 우리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00세 만기로 가입하는 거죠. 최초 1회 안에서 지급한다. 자, 우리 첫 번째 암의 보장개시일은 15일 이내 맞죠? 다음 날부터 된다. 2차 암 보장개시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암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의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1년이 지난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1년이 지난 날. 지난 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은 뭐예요? 2024년도 4월 1일 날 1차 암의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날을 포함해서, 그렇죠? 1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날짜를 포함해서 1년이 되려면 여러분들 365일 가면 되죠? 그럼 언제요? 2025년 3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365일. 요 날짜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로 한다. 그때가 보장개시일이다. 이게, 그렇죠?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365일 이날 포함해가지고 365일 지나면은 요때까지는 1년간은 보장을 안 하고 그 다음 날 자 4월 1일부터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관 개정이 조금 돼서 정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뭐 하루 더 주네. 이때부터 보장되네. 아 고맙네. 이렇게 보자고요. 고맙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의미는 너무 소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요거 1년이에요. 1년. 1년. 자, 그럼 정리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와이드 건강보험에서 계속 받는 그렇죠? 암 진단금. 이건 몇 년이에요? 2년 이후부터 계속이라고 했죠? 자, 우리 2차암은 뭐예요? 2차암. 2차암은 1년 지나서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이거란 얘기예요. 그게 2차암이다. 그러면 내가 암 걸리고 바로 6개월 후에 또 암 걸렸어요. 그거는 진단금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2차암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암 진단하면 여러분들 생활자금 나와야 되죠. 생활자금. 그렇죠? 생활자금. 진단 확정됐을 때 생활자금 나온다. 생활자금 나온다. 자, 우리 5년간 생활자금 나오죠. 50만 원씩. 자, 우리 건강관리자금. 이것도 갱신형이니까 여러분들. 보험기간 살았을 때 축하해 나온다. 자, 우리 암 진단 생활자금과 관련돼서는 비갱신형과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비갱신형. 그렇죠? 최초 인해서 생활자금 나온다라는 거예요. 비갱신형. 비갱신형 관련돼서는 그 기간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자금 뭐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뭐 이렇게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비갱신. 그래서 여기 암보험 쪽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냐면은 암보험 쪽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2차암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 1년은 이제 면책기간이다. 1차 암 걸리고 1년은 기본적으로. 근데 딱 365일이 아니라 364일 면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이게 시험 문제에 아마 나오게 되면 제일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반형과 그리고 실버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우리가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이 있고 갱신형은 종신토록. 그래서 갱신형 관련돼서는 그 보험기간이 10년 단위로 끊기죠. 그래서 10년 단위 끊길 때마다 건강관리자금이라는 게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비갱신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게 없구나. 그런 게 없구나. 라는 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포인트점이 있어요. 근데 암보험 여러분들, 단독으로 우리 가족 암보험이 나올 때도 있고요. 이 암과 관련된 부분들은 각종 우리 질병이라든지 종신보험, 건강보험 쪽에서 특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약으로 많이 들어갈 때에 암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암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특이사항 여기서는 2차암, 그리고 앞에서는 와이드 건강보험에서는 계속 받는 암보험, 뭐 이런 것들 특이사항, 그렇죠? 이건 2년 규정.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만 좀 잘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체국 암보험은 글쎄요. 일반적인 우리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암보험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보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암보험 가입할 거면은 일반 보험사의 암보험 가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강점이 별로 없습니다. 강점이. 왜 강점이 없냐? 2차 암, 그렇죠? 계속 받는 암 다 있습니다. 우리 우체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도 받고 2차 암도 있고 한 암보험에 다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있잖아요. 계속 받으려면은 와이드 건강보험. 2차 암 받으려면은 우리 가족 암보험. 그렇죠? 이거 문제란 얘기예요. 그럼 상품 두 개 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민영 보험사라든지 뭐 이런 데들 판매하는 상품들은 뭐 이런 것들 다 하나의 상품으로 다 취급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보험료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험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실버형은 별도로 따로 떼서 따로 판매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의 상품으로 이렇게 골라서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상한 보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지금 버벅거렸잖아요. 우리 가족 암보험.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암보험까지 좀 봤고요. 우리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복 나옵니다. 암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특이한 것들이 2차 암이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